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싸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안식일 정말 참된 쉼을 누리는 기쁜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한 그들의 바람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산자와 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의학계에서는 사람을 이제 병원에서 죽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사망 선고를 내릴까요?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뇌의 기능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숨을 쉬는가,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 세 가지가 다 작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뇌사 상태라든지 식물인간이라는 얘기를 또한 듣는데요. 그러할 때는 과연 이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인가 죽어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오해와 또 토론이 가끔씩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뇌사 상태는 무엇이며 식물인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마 상태는 무엇인가? 크게 한 가지의 차이점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뇌기능이 아직 남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은 뇌의 어느 기능이 상처를 입어서 의식은 없지만 다른 뇌의 기능은 아직 남아있어서 호흡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키고 또 약간의 이 무의식 반응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마, 식물인간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코마 상태에 수십 년간, 수년간 의식 없이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있었던 한 여자분이 27년 전에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에 계셨다가 27년이 지나서 아들아 하면서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반면에 뇌사 상태이신 분은 뇌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은 뛰고요. 호흡은 인공호흡기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와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 두 명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의식이 없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들은 뇌사 상태에 계신 분은 좀 더 죽은 분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요. 그래서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는 그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식물인간, 코마에 계신 분들은 아직 좀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족 동의를 있다 할지라도 장기 기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의식이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호마, 식물인간의 상태에 계신 분은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분이고 뇌사에 빠지신 분은 수십 년이 지나도 절대로 깨어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오늘은 성경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이 관점에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것인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 같이 본문의 말씀 한번 함께 읽으면서 답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 긴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지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는데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당신이 하늘로서 온 그런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신구약 중간사 시대까지 가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제 셀루크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셀루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니엘서 8장에 재림교회를 제외한 많은 다른 교단에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더럽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 받게 하고 막 이렇게 종교적인 핍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 어떤 부분이 약간 그렇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부분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재림교회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세력이 분명히 작은 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막 핍박을 하니까 마카비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을 쟁취하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나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만들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카베오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의 마지막 독립 왕조를 만들어서 한 100년 정도 로마의 통치 받기 전에 한 100년 정도가 이제 지속이 되는데요. 그 왕들 가운데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해요. 근데 뭘 요구를 하냐면 그 당시 하스몬 왕조는 왕이
대제사장을 같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신정 일시체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 셀루크스 왕조에게 납치되어서 몸을 베렸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당신의 혈통이 의심스러운데 혹시나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을 수 있는 당신이 이 거룩한 성전의 대제사장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들이 자기를 막 공격하는 것도 기분이 나쁠 터인데 자기의 어머니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 들춰내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스무니안 왕조는 바리새인들을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사두개인들을 데려왔습니다. 독립운동이 한참일 때는 이 헬라파를 지지하고 헬라에 동화된 사두개인들은 찬밥 신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려나고 나서 이 실제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에 붙어서 헬라파에 붙어서 매국노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스몬 왕조의 정치 세력이자 또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신조가 무엇인가 너무나 그걸 들으면 더 기가 막힌 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게 메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뭐도 없겠습니까? 심판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내세, 천국의 삶도 없습니다. 그들은 현세만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개입 이런 건 없고 그냥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천사나 영은 없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무신론자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모세의 오경이 있다는 건 믿는 거 그거 빼놓고는 무신론자랑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치 계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높은 귀족이니까 저 낮은 이 천한 일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뭐 그를 랍비로 부르든 말든 자기들과는 아주 멀리 동떨어진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은 뭐 가질 게 없었어요. 왜?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는 걸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를 부활시켜버렸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아, 이것은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파와 확실하게 손을 잡고 예수님을 산헤드린 회의에서 죽이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말로써 당신이 그 주장하는 그 부활이란 게 실제로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는 얘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일곱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형제가 형수를 취하여 대를 낳게 하는데 그 대는 형의 이름으로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형사치손이라 불렀죠. 그런데 셋째도 결혼했는데 애 없이 죽고 넷째 그렇게 하다가 일곱째까지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당신 말에 의하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하고 나서 그러면 이 일곱 형제와 이 아내가 마주쳤을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입니까? 막내입니까? 아니면 와이프가 원하는, 좋아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애매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한 의문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정말 미워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할 때도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어떤 거냐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면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다. 내 남편은 왼수인데 원수 같은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하늘나라 가면 나 하늘 가서도 이 사람의 아내로 살고 싶지는 않다. 우리 시어머니 난 정말 우리 시어머니 너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살기가 힘든데 우리 시어머니가 하늘나라 가면 나 하늘 가면 이분을 또 시어머니로 내가 모셔야 된다고?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 뭐 이러는 케이스입니다. 또 정반대로 누군가를 너무 사랑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 없이 나만 하늘나라 사는 거 그건 싫다. 어떤 사람은 내 아내와 남편을 난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이 하늘나라 못 가는데 나만 가는 거는 나는 가기 싫다. 내 자식이 아직 교회에 있지 않는데 자식이 멸망받고 나만 천국 간다면 나는 우리 자녀들 없는 천국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한 말이나 또 이분들이 한 말이나 또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하늘 갔을 때 다윗이랑 바세바랑 우리아가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의 근본은 뭐냐면 지금 현세에서 맺어지고 이어진 이 인간관계가 부활하고 나서 내세까지 이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와 또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데서 들은 지식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보는 어떤 만화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멕시코 사람의 배경이에요. 멕시코에는 죽은 자의 날이라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제사 지낼 때 죽은 자의 이제 영혼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죽은 자의 날에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여자아이의 아빠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자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혼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나라에 있는 이 귀신들은 현세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위하여 뭐 촛불을 켜놓거나 뭐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으면 이 죽은 자에 있는 이 영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할머니의 손자가 죽은 자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할머니 아버지 증조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빨리 그 아빠를 늙어서 이제 잊어먹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이 아버지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할머니도 죽어서 죽은 자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림이 아빠는 젊어서 죽었거든요. 20대 후반에서 죽은 것 같아요. 아빠는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빠의 딸은 늙어서 이제 한 90살 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야. 근데 만나는데 아빠는 젊은 사람으로 만나고 할머니는 정말 늙은 할머니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파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할머니를 보고 아이고 내 딸아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것을 배운 거 아니라
너희 주위에 있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물들어서 너희가 지금 오해한 것이다. 그리고 얘들아, 하나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되는 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는 우리는 생식기를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이 된다? 성이 없어지고 중성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지요. 기분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천사보다 약간 낮게 못하게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이상한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 하늘에서는 더 이상 가족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어졌던 이 가족관계가 하늘나라에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족관계가 거기서 가족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좋아서 그러든 미워서 그러든 간에 약간 걱정되시는 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는 부활 때에는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그 관계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기억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기억도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남겨주시겠지만 어떤 거는 잊혀져버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을 받고 이렇게 슬프게 살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늘 가서 괴롭게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인간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거기서 왔던 슬픈 아픈 기억들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괴롭게 살지 않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지금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이제 핀트가 조금 넘어가는 삼천포 같은 얘기지만 제가 꼭 관련되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가족을 사랑해서 생긴 문제인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못 가신다면, 우리 아내나 남편이 천국을 못 간다면, 내 자녀가 천국을 못 간다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던 그런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어서 제가 목사인데 천국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 자녀들이 천국에 가게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야, 나는 목사로 하면서도 천국에 못 가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천국에 가는 거야? 안 돼! 이건 unfair해! 너희도 천국 가지 마! 이렇게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는 못 가도 아이고 나는 못 가지만 그래도 우리 세 아들은 하늘 간구나 기뻐하겠습니까? 심술을 부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기뻐할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미안해하면 미안해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다. 나는 내가 못 가도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내가 간 것 같이 기쁘구나. 너희들은 아빠 못 가지 하늘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당신만이라도 하늘 가게 되었으니 기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괜히 내가 못 가니까 나 때문에 안 갔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더 미안해하고 더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은혜의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하셨을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뒤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명제 1. A는 B이다. 두 번째, A는 C이다. 고로 결론, B는 C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A는 B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A는 하나님은 C인데 산자의 하나님이다. 고로 B,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C, 산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 조상들, 죽은 너희 조상들? 산자다. 왜요? 부활할 거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이미 이 조상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설명하시기를 그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뇌기능이 정지되고 심장이 먹고 호흡을 하지 않고 그래서 죽었으니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왜요? 부활해서 살 거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생명이라고 말을 하며 생명이 이어지는 조건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흙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임몰털로 만들었을까요? 불사의 몸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과실을 먹을 때만이 생명이 연장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사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사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물, 이 피조물들은 다 생명과실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아무런 기억이 없었잖아요. 눈을 딱 떴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나 보시면은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의 눈을 딱 뜨면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나는 누군데 여기 내가 왜 있죠?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흙이었어. 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흙이랑 나랑 어떻게 같습니까? 아, 네가 흙이었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었고 생명을 주었단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여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나는 창조주야. 여러분, 그 말씀을 아담은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행동으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돼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뱀이 하는 거짓말을 믿어버렸어요. 뱀이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너희와 같은 사람인데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를 봐. 나는 뱀인데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 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너희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와가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된 거죠. 그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 있는 탯줄로 연결되거나 뒤에 무슨 이렇게 뭐 생명선이 연장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막 돌리는데 이 라인이 있는 거라면 얘가 막 열심히 일을 해도 갑자기 어느 순간 뚝 스탑을 하죠. 딱 보면은 전기선이 빠져 있는 거야. 이 전기의 생명의 근원 되는 이 플러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청소기는 그 몸 안에서 저절로 전기를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는 전기의 근원에서 플러그가 빠져버리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뭐 아무것도 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살아있고 그냥 내 혼자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산자냐 죽은 자냐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날 먹었는데 아담과가 그날 정령 죽었습니까? 930살까지 아담이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단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 죽음은 지금 내처럴하게 우리가 늙어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둘째 사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것이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1차적으로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그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불신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시여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연결되어서 다시 산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져서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그가 언제 사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깨달을 때 다시 예수님 통해서 생명의 시혜자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줄이 연결이 됨으로써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고 죽어있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른 예로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꽃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꽃꽂이한 꽃이 있어요. 자, 이 해바라기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해바라기가 지금 향도 아직 있습니다. 색깔이 어때요? 아주 노래 이거 가짜 꽃 아니에요. 진짜 꽃인데 정말 노랗고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져보면 까칠해요. 아직도. 예? 잎사귀도 어때요? 푸르르죠. 근데 여러분 이 잘 보이시죠 이거? 이게 아주 싱싱하고 냄새도 나고 색깔도 아주 좋은데 이 해바라기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살아있다는 의미가 뭔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향기가 있고, 뭐, 빛깔이 좋고, 그냥, 색깔이 아직도 녹색이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식물이 살아있다의 기준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원래 원뿌리, 물과 영양분이 와서 얘 삶을 지탱해주는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잘랐잖아요. 잘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애죠. 여러분 분명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앤드루스에 있을 때 그 포도 유픽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다른 과일들도 생각이 나지만 그 포도 맛이 시중에서는 제가 도무지 이 비슷하게라도 내릴 수 있는 포도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이맘때쯤에 지금 가면 한참 포도 유픽이거든요. 가서 포도 유픽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싱싱하게 익은 포도 한 송이 이렇게 집에 따와서 이렇게 놔둬도 아무리 향기가 좋아도 얘는 죽은 애예요. 왜요? 스스로는 살 수 없잖아요. 생명의 근원인 원 가지에게서 끊쳐졌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 송이는 아무리 싱싱해 보이고 향기가 좋아도 죽은 애예요. 반면에 추운 정말 12월달, 1월달, 2월달 미시건에 그 미시건의 그 추운 겨울에 앙상하게 뼈다귀만 남은 것처럼 남아있는 포도의 가지는 지금 눈에 볼 때는 빼짝 말라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게 오히려 아니에요. 왜요? 원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시간이 모든 걸 알려줍니다. 이 해바라기나 이 포도송이나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죽습니다. 없어져요. 하지만 살아있는 이 포도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면 새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원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돼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로 이 재림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은 무덤에서 앙상한 가지처럼 뼈다귀만 남은 상태로 흙으로 돌아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일찍 우리보다 먼저 잠드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산자로서 지금 깊은 잠에 들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식물인간이냐 뇌사상태냐 이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인간이 되면 깨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가 되면 깨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의 더러움은 감춰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다 여겨주시니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원가지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인데요. 1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있다면 또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말로써 고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말로써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 통해서 생명에 연결돼서 진짜 산자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실까요? 하나님은 최대한 그러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 나는 그거를 존중한다. 근데 네가 진짜 산자라면 네 삶에서 내 열매로 증명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살아있다면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살아있다면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열매 맺는 경험도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뇌사 상태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깊은 잠에 빠진 사람, 하지만 죽은 사람은 아닌 사람, 산 사람. 그래서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주님 우리 이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그 영광스러운 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나팔 소리가 곧 세상 끝이리며 영광스러운 아침도 이르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치기 위해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의 근대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우리가 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하는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더욱더 제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근원, 그 사랑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또한 맺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있다는 것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다가 어느 한때에는 추운 겨울을 만나서 우리가 앙상한 가지만 남고 열매도 없는 듯이 보이고 이파리도 없는 듯이 보이고 정말 절망의 상태에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열매 맺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